포토 스팟. 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지. 핑거빌리를 방송에도 볼 줄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포토에 방송이 다 있습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아니라고. 울지 마요. 울지 마. 아니 감성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혈전 오네. 아. 네? 이 피크밀리 너무 좋잖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네. 뭐 외국에 온 느낌? 와 이게 진짜 펼쳐진 거 보니까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자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움을 가져간 꽃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장성에 있는 황룡강 천변길입니다. 너무 와,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갈 때도 보이고 여기가 정말 뭐 꿈에서 본 이런 정원 같은 느낌 아닌가. 좋다 좋다 좋다. 진짜. 그래서 이제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 포토 스팟도 있고 아. 또 이제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인데 이곳에 또 우리 MZ세대들이 찾아오는 오! 네, 전통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린 시장이지 우린 시장이지. 자 황룡강 천변길 따라 쭉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시장 오늘도 즐겁게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출발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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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언제 오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시골 장터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황룡 전통시장 어떤 시장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황룡 전통시장은 시원하게 뚫린 황룡강 강바람 물줄기 따라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 품같이 따뜻한 우리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성 황룡시장 많이 많이 오세요. 오세요. 볼 게 너무 많지 않아? 엄청 많아 볼 게. 넓어 넓어. 아 근데 나 오늘 뭘 먹지? 이거네 이거 이거. 감.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사장님! 내가 보니까 사장님 오케이. 이 장성에 단감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지. 단감도 단감이지. 사과도 유명하지. 장성사과. 근데 나는 오늘 내가 요즘에 사장님 얼굴이 추적추적해. 내가 내 얼굴 봐봐. 나 딴 애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단감을 먹어보면 얼굴이 더 빨개져, 이뻐져버려. 와, 근데 이 감이 색깔이 진짜 예쁜데? 아, 그냥 먹으려고 해, 참아. 아니, 나 먹고 싶어. 한번 먹으면 안 될까? 한번 먹어볼까? 에이, 나 먹어보라. 나 땡겨. 이 사람 미치네. 형님! 어, 사람. 형님! 어? 완전 달아. 진짜 그래. 달아요. 이 사람 미치네, 이제 또. 왜 장성에? 단감이 유명하지, 사장님? 장성에 토질이 황토 땅이라 고구마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1위요, 감. 장성 단감 어머. 아니, 또 뭘 가져왔어, 사장님? 아이고, 단감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단감이요. 와, 근데 아까 그것도 되게 예뻤는데 요거는 요건, 자태가 장난이 아니네. 요거요, 예, 지금 11월인데 12월, 1월, 3월 달까지 가. 오케이. 나 한번 먹어보려고. 아, 그래. 나 오늘 요즘 이렇게 식탐이 많아서. 먹어봐. 이것도 달아. 아, 다 달아? 그거 다 달지. 제가 감을 보러 오긴 했는데요. 엄청 과일 종류가 많아요. 아니, 아직도 복숭아가 나와? 그러지. 아, 앵겨 붙어갖고 있지. 기다려봐봐. 여기 이 사과가
너무 반짝반짝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 홍로라고? 아, 홍로. 나 내가 아는 말 하다가 틀릴 뻔했네. 네, 요거 맛있는 거요. 옛날에. 이렇게 수북하게 담아 놓으셨잖아요. 이 감이 한 바구니 얼마예요? 만냥이지. 만 원. 만냥, 만냥. 저는 혹시 그럼 5천 원어치 포장해 줄 수 있어요? 주제, 주제, 주제. 와, 그러면 나 5천 원어치 포장해서 갈라요. 한나라 둘이라 서이라 서이라 맛있는 걸로 예쁜 걸로 맛있는 걸로 예쁜 걸로 10개 어촌 마을 어기에 서서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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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그러면 오늘도 나의 장바구니에서 나오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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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게 담아주면 더 멋있겠다. 담아주면 더 멋있겠다. 와 선생님, 그래서 저희 마음을 담아 오케이 호이 장상 당감이 최고야. 장상 황룡시당은 당감이 최고야. 아시아. 여기 모두 생선이도 어마어마하게 왔네. 아유, 야 이것도 있고, 네. 호 여기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바쁘시네 바쁘셔.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 장주부님이시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홍어무침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 그냥 냄새가 저절로 나구나. 네. 어유. 미나리 많이 넣고 미나리를 많이 넣어드려야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야, 아니 근데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네. 아니 여기 뭐 저는 나주 영산 포인 줄 알았어. 뭐 홍어집이 이렇게 많아 여기. 아, 이곳은 네. 이제 장성 시장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네. 옛날에 장사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남은 것이 이제 홍어 하나 가지고만이라도 장성을 어떻게 알려보자 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요. 시장은 조그만 해도 작지만 예. 이 홍어 무침 하면 또 요 예. 장성 황룡 시장. 예예. 야. 야, 지금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맛있어요. 아이고. 모를까 봐. 맛있지라. 아니 먹었는데 예. 이거 저 맛이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새콤하기도 예.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예. 미네랄들에게 향긋하기도 하고 또 사과 식초. 야, 식초가 또 중요합니까? 예, 식초도 네. 좋은 거를 써야 돼요. 사과 식초 좋은 거 쓰고 네. 매실액기스 2년 이상 2년 정도 숙성시킨 걸 직접 담가서 써요. 지금 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거의 홍어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홍어가 어디에 좋습니까?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차신 분들은 조금 적게 드시는 편이 좋은데 대체적으로 미네랄이 많고 또 타우린이 많아서 해독작용에도 좋고 네. 소화기능이나 이런 데 좋게 네. 도움을 많이 주는 음식이에요. 아니 살짝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아니 이 남도의 향기가 좀 적게 느껴지시는데 아 친정 어머니가 경상북도 분이고 네. 아버지가 여기 이 시장 이 동네 분이세요. 그래서 네. 시집을 와서 네.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여기 와서 여기 우리 전라도 네. 남편분을 만나가지고 아이 셋을 낳았는데 아이 셋도 입도 또 홍어로 달랬어요. 아니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고객분들 와서 이제 구매하실 때는 또 어떻게 해드려요? 구매하실 때는 이제 키로로 이렇게 포장 박스 해서 이렇게도 나가는데 예, 또 한 분, 두 분 요즘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1인 가족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 소포장도 해드려요. 아, 자칫 잘못하면은 좀 위생 문제에서 어쩐다 이런 말을 들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와, 요거 지금 예? 얼마 정도 담아갑니까? 이게 1kg인데 원래 네. 2.5kg 담아야 되니까 더 드려야죠. 이렇게 와. 많이 담고. 네네. 또 장주부님처럼 네. 손님이 보고 계시면 네. 떨려갖고 고기만 더 얹어가지고. 야, 요거 이제 그 요즘 이제 현대화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와, 보여주세요. 아니 진짜 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깨끗하고 손맛 좋고 믿을 수 있고 우리 또 위생적이고. 이거 보시고 또 저희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시고 2세대들이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즐겁게 오시고. 네.
오셔서 건강하게 홍어 많이 드세요. 꼭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크크크. 이 내가 좋아하는 냄새인데? 내가 좋아하는 냄새는 무슨 냄새야? 기름 냄새, 기름 냄새, 빵 냄새, 기름 냄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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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튀김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나 지금 감동의 눈빛이 나오고 네. 있잖아. 진짜. 와, 여기 튀김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튀김 종류 같은 거는 저희가 7가지 정도로 제가 네.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죽을 따로 한 꽈배기하고 찹쌀드마츠. 아, 진짜 크네. 그리고 이제 치킨류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아니, 튀김집에서 치킨을 팔면 네. 반칙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욕을 먹고 있죠. 딱 봐도 바삭바삭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튀김들이 튀김 옷이 기름 깨끗하지 않으면 약간 누런 느낌인데 네. 다 깨끗해요. 아. 우리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튀김을 하나 꼽아주시자면 오징어 튀김입니다. 오징어 튀김. 네. 내가 또 이렇게 참새가 다 아까 지나칠 순 없잖아. 어머. 와, 근데 오징어가 엄청 커요. 이게 길어 길어. 제 느낌상 이게 건조 오징어가 아니고 생물 오징어인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우와, 이게 튀김 맛만 가득한 게 아니고 오징어가 찌래 찌래 찌래. 오, 너무 맛있네요, 선생님. 또 이렇게 우리 가게에서 오징어 튀김 말고 또 내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면? 이 고추튀김. 아니, 제가 서울에 가면은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런 고추튀김 네. 파는 시장도 있잖아요. 네. 어우! 이 고추튀김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고기 뒷다리살하고요. 또 이제 각종 야채하고 이제 오징어를 또 사가. 아, 오징어까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씹히는 식감이 그냥 바로 훅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쫄깃쫄깃 씹히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와, 완전 맛있네. 와가지고 엄청 줄 서가지고 사셨는데 네.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13개에 5,000원이요. 13개에 5,000원이요? 네. 잠깐만, 나 지금 문화적 충격. 왜냐면 이게 동네에 요즘 분식점에서도 네. 이렇게 가격으로 안 팔거든요. 그러면 저도 튀김 5,000원어치 네. 고루고루 담아서 포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서비스 더 드렸습니다. 오, 이게 시장 인심이지. 이게 시장 인심이지 진짜. 그러면은 네. 제가 이 튀김을 받았으니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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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제가 아까 장감집에 가가지고 온누리 상품 5,000원짜리를 받았어요. 나 처음 봐 이거. 사장님께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튀김 많이 드시러 오세요. 여러분, 튀김 드시러 오세요. 아이고, 여기 또 이게 다양한 채소가 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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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네, 좋아라, 좋아라. 네. 아이고. 네. 아니, 보니까, 네. 여기 그 땅에서 나는 건 다 있네, 여기 보니까. 네. 어, 여기 이제 좀 날씨가 좀 쌀쌀해져 가니까 이제 딱 요 시기가 이제 또 우리 주부님들. 김장철이죠. 김장철이구나. 김장철이 왔어, 네. 김장철이 왔어. 네. 요즘 가격이 좀 어떻습니까, 가격이? 네. 배추나 무 같은 거. 배추 무는 많이 싸졌죠. 아, 좀 가격이 떨어졌고. 예. 많이 싸져버렸죠. 많이 싸져버렸어요. 예. 왜? 여름에는 전라도서 클 수가 없으니까. 예, 강원도에서 와야 강원도서만 오니까 아, 비싸고. 비싸고. 요새는 여러 데서 나오니까 싸고 아, 그래. 그 올해의 저 김장 물가는 어떻습니까? 예, 무시나 배추 이런 것은 똑같은데. 미나리 같은 것이 더 비싸네. 그 어떻게 보면 주재료는 가격이 조금 저렴해졌는데 예, 예.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부족하구나. 예, 예. 아, 대충 요즘 저 시세가 요러니까 네, 자, 요 일단 무부터 무 한 다발에 어느 정도 하고 알려줍시다. 무 한 다발에 6,000원. 무 한 다발에 6,000원. 7개서부터. 네. 그리고 이제 쪽파. 쪽파도 6,000원. 쪽파도 6,000원. 응. 자, 이제 배추 한 망에. 배추 한 망에? 응. 만 원. 만 원.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기억해 두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어머님 네. 그래도 우리 올 김정준비는 장성 황룡시장에서 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저렴하게 드릴게 황룡시장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걷기만 걷게 해줄게 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맞아요. 이 쌀쌀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줘요. 네, 딱 요 별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자 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니 저기 황룡시장 맛집이라고 찾아왔는데. 감사합니다. 이미 냄새가. 네. 이 집의 맛은 어떤 맛이 있습니까, 어머니? 어떤 맛일까? 궁금해요. 네, 네 정성을 다 담아서 주는 맛. 나왔어요. 나왔어. 아, 벌써부터 따뜻해. 벌써부터 네. 따뜻해. 야, 벌써부터 따뜻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네, 팥죽하고요. 그리고 팥 칼국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딱 보니까 이 새알이 이거는 진짜 추억의 맛이거든요.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 이 도심에서는 팥 칼국수를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요 이제 이 새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 팥죽 오리지널 정말 이 전통의 어머님이 주신 요 팥죽 만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양도 푸짐푸짐합니다. 와. 자, 이 요거. 국물 색깔도. 네. 야 진해 진해. 쭉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돼. 야. 이게 또 너무 묽으면 맛이 없거든요. 맞아요. 다시 또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읍시다. 자, 먹어봅시다. 국물이 네. 팥 100%야. 이거는 찐이야, 찐. 찐이에요, 찐. 와. 와. 어, 찐하네. 찐이죠, 완전. 오. 와. 하면서도 아 담백해요 담백해. 아니 근데 어머니, 네 아니 요거 진짜 저희가 먹어봤는데 아니 맛도 정말 기가 막힌데 요거 저 국산판 맞아요 어머니? 이게 오리지널 국산입니다. 어, 가격은? 정기적으로 6,000원이고요. 태국서는 5,000원. 이게? 시장에서만 가능한 가격이죠, 이게? 아니, 이거는 그 오. 보통 네? 시장에 여러 팥죽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팥죽집에서도 여기는 손을 꼽습니다. 와, 이 저렴하다. 네? 와, 나 가격 듣고 일단 놀랐고. 네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팥죽에 네. 그 전라도 사람들은 설탕을 넣고 네. 그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윗지방 분들은 소금을 넣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여기 있어요. 네. 준비해라, 준비. 네. 설탕 소금, 네. 설탕 소금. 자, 들어갑니다. 우와. 저기요. 아니. 설탕 범벅이. 아니, 저기 저 서울에 백주부님도 많이 드시잖아요. 오늘로써 백살을 넘기시는 장주부님이십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 넣었다. 너 근데 설탕은 조금밖에 안 넣는데도 아, 이 팥의 이런 그 달콤함이랑 이런 게 다 느껴지네. 와, 근데 맛있다. 이 새알이 이 쌀로 만든 거거든요. 딱 들어간 순간 그냥 입에 쫙쫙 쫙 붙으면서 야, 요거 별미입니다. 요거 진짜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제 칼국수의 입맛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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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응. 이제 세대가 좀 차이 나는 것 네. 같다. 나는 칼국수. 요거 드십시오. 요거 딱 드시는 순간 와, 잘 왔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 어릴 때는 왜 이렇게 팥죽 같은 거 안 먹었는지 몰라. 보통 음식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좀 감사해요. 네, 어머님의 손맛 플러스 계속 생각나는 맛. 네, 한 번만 먹기는 아까운 맛. 뭔가 계속 마성의 맛이구나 이게. 계속 땡깁니다.
자, 이곳 우리 장성 황룡시장은요, 우리 삶의 이야기도 있고요, 상인분들 정도 있고, 맞아. 덤도 있고. 자, 이렇게 정말 사람 냄새가 가득가득한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았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진짜, 아, 나 오늘 이 팥죽 한 그릇에 네. 뭔가 따뜻해지는. 근데 제가 그 들어보니까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좋다에 특별한 게 뭔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자, 특별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이벤트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시장이 좋다 토크쇼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도의 우리 상인분들의 이야기와 또 우리 상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쓰면 더 예쁘게 또 전통시장을 또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시장이 좋다 토크쇼 특집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사수 본방사수 놓치지 본방사수.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열심히 또 우리 남도의 전통시장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좋다.